안녕하세요, 꽃돼지입니다. 오늘은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의 그림과 비슷하게 색종이를 잘라 어떤 그림에 붙여서 그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의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이 쪼가리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들이 필요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이 될 종이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요 종이를 배경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꾸미기를 벌써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먼저 가위랑 풀이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세요. 네임펜도 필요할 수 있으면 꼭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는 건데, 제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제가 알아왔어요. 먼저 이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좀 이렇게 하면 예쁜데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테두리를 감싸주면은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풀로 붙일 거예요. 풀로 하면 더 깔끔하게 되니까 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딱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엔 요 뒤에 있는 쪼가리들을 다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요 쪼가리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들어주고, 어디다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먼저 요 초록색 종이를 울퉁불퉁하게 이쪽도 잘라줄 거예요. 이것도 풀로 발라주세요. 뒷면의 쪼가리는 항상 발라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하기 전에 아주 예쁜 무늬를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먼저 아무 줌이나 준비해서 네임펜으로 창의적인 모양을 그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라주세요. 꼭 붙여서 자르면은 뭔가 실감이 안 나니까 진짜 앙리 마티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걸 어딘가에 붙여줄 거예요. 먼저 풀로 발라줄게요. 다음에는 이런 곳에 착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붙이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활용법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왔어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구불구불하게 재즈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즈가 표현이 되었어요. 이거를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부러뜨려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엔 또 아까처럼 이 도형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종이에다가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에 붙여볼게요. 이번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색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또 구불구불하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완성.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럼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마음껏 꾸며보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